공정거래위원회 쿠팡에 1,400억 원대 과징금 부과했습니다.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입니다. 쿠팡에 들어가 물건 검색할 때 직매입, 자사 PB 상품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 검찰에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을 보면 공정이 단단히 벼른 듯 싶습니다. 쿠팡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소송 불사 외치고 있습니다. 소비자 선호도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제한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. 이런 식이면 대형마트에서 자사 제품 전면 배치하는 것도 조작이냐, 역차별이라고 공정이 겨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미국 본사와 국내 간 거래 살펴보고 있고 알리테무 공세는 거셉니다. 거세계부는 역풍에 쿠팡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.